자, 이거 더 넣고. 어, 그래. 이것도 안 입지. 이거 더 넣고. 그건 내 거잖아. 어? 어? 엄마 이거 안 입잖아. 아, 그거 내놔. 에이, 이거 엄마가 입는 거 본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입는다고. 아빠 거나 담아. 아, 내 거는 다 담았어. 내가 지금 엄마 도와주는 거잖아. 새 건가? 아, 필요 없어. 아빠 거나 해. 어, 이거 저번주에 산 건데. 왜 또 싸우고 있어? 무슨 소리? 아빠는 억울해. 네 엄마가 이 옷 입는 거 본 적 있어? 어, 본 적 있지. 아니, 최근에 이 옷 입는 거 본 적 있어? 최근에 당연히 없지. 그 겨울 옷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겨울에도 난 엄마가 이거 입는 거 본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버섯마켓에서 팔자고 하니까 싫대. 각자 버섯마켓에 팔 걸 가져오기로 했잖아. 왜 엄마 걸 아빠가 담아? 내 말이야. 안 그래도 입을 옷이 없어. 아니, 옷장에 80%가 엄마 옷이, 그죠? 내 옷은 20%밖에 없어. 아니거든. 아빠도 그럼 이것도 팔아. 이거 다 팔아 그냥. 어, 싫어. 안 돼. 난 옷이 없어. 진짜. 어, 나쁘다. 나 옷도 없는데. 무슨 소리? 너는 다 사봤니? 응. 여기. 어우, 목말라. 역시 목마를 땐 콜라가 최고지. 아,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 이제? 아빠 옷 진짜 많다. 정리하는데 한참 걸려. 어? 엄마 그건 내 거 아니야? 아빠 옷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아유, 평소에 정리하지. 아유. 그만 싸워. 보석돌이, 넌 돌아다니면서 먹지 좀 마. 또 흘리려고. 안 흘려. 내가 애기야. 절대 안 흘려. 짠, 나도 준비했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우와, 원이 것도 한번 보자. 어? 어? 원이 이것도 팔 거야? 응, 이제 필요 없어. 그래, 좋아 좋아. 다 팔아. 원이야, 이거 얼마에 팔 건데? 천 원? 그래, 원이야, 네가 팔고 싶은 대로 팔아. 천 원. 어? 뭐지? 오, 버섯마켓에서 메시지 온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버섯마켓에서 메시지 왔어! 오, 나 저 로봇 팔아볼게! 야, 첫 개시 버섯돌인가? 잘 갔다 와! 응! 아, 덥다! 오, 버섯돌이 얼마에 팔았어? 짜잔! 무려 3,000원! 오, 꽁돈이다, 꽁돈! 이야... 오늘 누가 제일 많이 번지 대결하자. 오, 좋아. 야, 좋겠다. 벌써 3,000원. 오, 내 거다, 내 거. 오, 나갔다 올게. 오빠, 왜 박스 다 들고 와? 다 팔렸어? 아니, 이게 바로 작전이지. 여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사갈지도 몰라. 오, 괜찮은데? 오, 아빠 다녀올게. 아니, 야. 어, 엄마 어디 가? 어? 나도 먼저 왔어. 어? 내가 먼저 간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간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사이좋게 둘이 같이 가면 되지! 싫어! 나도 싫어! 아, 진짜! 아싸! 아, 진짜! 여러분도 버섯마켓을 이용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 가족은 짐도 정리할 겸 버섯마켓에 필요없는 물건을 팔고 있어요. 누가 가장 많이 팔까요? 연락이 왔네요. 저도 빨리 나가야겠어요. 응? 오빠 어디가? 어? 언니야, 오빠 이거 좀 팔아볼게. 오, 많이 팔아. 아, 저리 가. 아이,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치. 오, 많이 팔았어?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역시 아빠야. 나도거든. 얼마 벌었어? 덥다 더워. 어? 버섯돌이 너 나갔다 왔어? 그러니까 너무 덥지? 빨리 씻고 쉬자. 어, 어, 너무 많이 팔았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어, 내 옷이 내 옷이 하나도 없어. 에이, 설마 아빠가 아까 짐 정리하면서 구석에다 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옷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게 진짜 없네. 어 여기도 없네. 아빠가 다 판 거 아니야? 에이 아빠가 왜 다 팔아. 아빠는 맨날 새 옷을 사고 싶어 했지. 엄마만 옷이 많다고 부러워했어. 그래서 아빠가 다 판 거 아니야? 에이 아빠가 바보야. 설마 아빠가 입으로 하나도 안 넘겨두고 다 팔겠어? 범인은 엄마 아니야? 내가 왜? 내가 다 봤어. 저번부터 엄마가 내 옷에 냄새 난다고 다 버려야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는 내 옷을 버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실수로 내가 판 것처럼 꾸미려고 오늘 다 버린 거 아니야? 나 아니거든. 오히려 버섯돌이 너 아니야? 내가 왜? 팔자고 한 게 버섯돌이었잖아. 어? 버섯돌이 너 대결해서 이기고 싶어서 아빠 옷 다 내다 판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왜 아빠 걸 팔아. 나도 팔 거 많아. 아니야 아니야 버섯돌이. 아까 상자에 물건이 별로 없었어. 다들 지금까지 얼마 벌었는지 보여줘봐. 분명 버섯돌이가 내 옷을 팔았으면 버섯돌이가 가장 많이 벌었을 거야. 나 5,000원. 나 2,000원. 나 8,000원. 아빠 5,000원. 이거 봐 버섯돌이가 가장 많이 벌었잖아. 아니야 내가 많이 번 건 난 두 번이나 나갔다 왔다고 세 명한테 물건을 팔았어. 오히려 원희가 수상해. 내가 왜? 난 분명 원희가 나가는 것을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원희는 2,000원을 벌지? 나? 나는 친구가 산다고 해서 다들 나갔을 때 친구가 우리 집 앞으로 왔어. 그래서 판 거야. 그래도 원희가 수상해. 원희 너 뭘 팔았어? 나? 인형 옷. 그 인형 옷은 혹시 원희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맞아. 어 원희 너 아빠 옷으로 인형 옷 만든 거야? 충분히 가능성 있지. 원희는 평소 낡은 옷이 생기면 버릴 거면 원희 자신에게 달라고 했어. 오빠 참 남는 거 있어? 아니 없는데. 알겠어. 근데 최근에 낡은 옷을 다 정리해서 원희가 사용할 천이 없었던 거야. 엄마 방에 갈까? 엄마 안 입는 옷 있던 거 같던데. 어느 거 안 입더라? 아 이러면 되겠다. 어. 그래서 버섯마켓에 판 것처럼 해서 아빠 옷을 빼돌린 거지? 맞지?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그 인형의 옷은 엄마의 옷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엄마 옷? 어떤 옷? 엄마가 안 입는 옷. 어떻게 생긴 거? 기억 안 나. 엄마 옷이 실제 사라지고 있긴 했군. 엄마 옷이 사라지는 사건의 범인은 원이었네. 잠깐! 아빠 옷이 사라진 범인을 찾아야지. 엄마 옷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중요해. 엄마는 아직 입을 거 많잖아. 난 진짜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이래 목말라. 뭐야? 응? 콜라 버섯소리 왜 나 그렇게 봐? 맨날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건 버섯돌이 너밖에 없잖아. 어? 잠깐 이 콜라의 뭐야? 뭔가 특이해. 그냥 흘린 느낌이 아니야. 무언가로 닦아졌어. 설마 버섯돌이 아빠 옷으로 콜라 닦은 거야? 그게 누가 가장 많이 팔까요? 연락이 왔네요. 저도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그래. 세탁기 안에 넣어야겠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아빠. 미안해, 아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야지, 버섯돌이. 콜라 자국 때문에 사건을 해결했어. 아 역시 대단해. 아빠 탐정 시즌 3 34번째 사건 해결. 이참에 다 버리자. 안돼 내 거야 빨면 돼. 근데 왜 아빠 옷 다 쌓여있었지? 버섯 탐정 내가 엄마 옷 다 팔 거야.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거 내 건데. 그래 나도 아빠가 다 팔 거야. 엄마는 공범이야.
아니거든.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버리러 가자.